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저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른 삶을 상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금방 우리들이 나눴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숭상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국가 정치에서 보면은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강자의 편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강자의 편익이라는 거죠. 근데 강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약자들은 언제나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약자들은 손해보는 게 당연해. 근데 예수는 이 당연의 질서를 뒤집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얘기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이들이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게 될때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류 질서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우리들이 푹 빠져서 살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도미넌트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류 담론.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공하는 건 이런 삶이야. 우린 거기로 몰두해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카운터 내러티브예요. 반대가 아닌 일을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은 자기 희생에서 남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짓이야. 왜 저런 짓을 해?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류 질서가 만들어 놓은 주류 세계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열어보였던 새로운 세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 존엄을 누리며 살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관련되는데, 그 세계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분리의 장벽들을 철폐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게 만드는. 그래서 초기 교회를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 그 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고, 할례받은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고, 모두가 다한 통속이 되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다른 세계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그 예수님의 또 기독교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제 세상에 위대한 뭐 종교 진리가 많기도 하지만은 기독교만큼 어떤 삶에서 그렇게 혁명적으로 자기 희생적이고 참 그게 실천적인 그렇게 혁명을 꿈꾸고 그렇게 한 자기를 던진 참 드물잖아요. 아, 그래. 그런 점에서 하여튼 그게 위대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이제 어떤 보수적인 어떤 쪽에서는 너무 정반대가 기독교라고 이걸 자기를 하고 이제 막그 축복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자기 어떤 것을 막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독교고 그리고 이제 세속의 어떤 노마체제 같은 어떤 체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짜 그게 기독교라고. 기독교가 같은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는 어느 시대든지 창시자의 마음은 제도화되는 순간 무너지게 마련인데,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카타콤베 시대에 소박했던 그러나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형제의 전통은 황제의 비호를 받는 종교가 되면서 권력으로 변하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변질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원래의 정신들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의 목소리지만 끝없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교회의 흐름들, 저도 이제 미국 같은데 가서 뭐 제세례파라든가 늘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아오면서도 계속 지켜오면서도 어떤 세속적이지 않고 어떤 공동체적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렇게 버티간 걸 보면은, 야,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뭐, 뭐 세상에서 신자가 무슨 뭐 수백만이, 수천만이 이런 게 아니지만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제 기독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청년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직장이나 친교의 자리에서 상식을 지키며 그저 착하게 살면 될까? 더러 교회가 마련한 봉사 현장에 동참하면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목사님 이 질문에 어떤 편견이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어떤 편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들 생각에 기독교인 다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고 있는 요구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가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것은 그 나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넓은 길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 정해놓은 길이에요. 모두가 가고 있는 길.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이거 해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하지 마 해서 안 하는데 하고 싶어요. 내 속에. 근데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나는 외적 행동은 남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맞춰있기 때문에 꽤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율법의 길이고 우리는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이 이루어져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거든요. 변화는 힘들어요. 나를 변화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적 권위에 의지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꼭 해야 합니까? 이게 교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렇게 안 살면은 혼날 것 같고 벌받을 것 같고 그 두려움에 족쇄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마음 그렇게 흔들리면 저 족쇄를 좀 집어치워라. 그러니까 그러고 그 탕자가 아버지 집 떠났던 것처럼 좀 떠나고 방황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바닥을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고를 시작하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 속에서 사유하려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젊은이들의 사고는 이걸 뚫고 나가야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어떤 네. 과감한 어떤 용기 탈피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김호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장난이지만 믿힘, 저력, 저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믿음 이퀄 믿힘. 믿힘. 밑에 있는 힘. 밑에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로 얘기하면은 밸라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바닥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흙수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배가 뒤집히지 않기 위해 일정한 만큼 무게가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화물을 싣고 갈 때는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화물을 풀어놓고 올 때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서 그걸 바닥짐 밸라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밸라스트 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패배할지 몰라도 그분은 패배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패배해도 괜찮아. 이게 용기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든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던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생겨난 그분의 꿈, 이것을 내 삶을 통해 채워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믿음이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생명 속에 포섭된 존재로서의 든든함이 있겠죠.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의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온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이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을 조금만 구멍가게 전빵 주로 전부 다 내 소원 내 집에 요구를 다 들어주는 전빵 주로 전부 다 이렇게 격화시키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늘 그런 생각은 그것은 기독교적입니까?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바람이겠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나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랐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오직 내 마음만. 아니면 뭐 이 자식 저 자식 싸우면은 부모님 마음을 이제 속상하고 정말 아무도 죽어서는 안 되는 자식들인데 그럼요. 이 다 온 우주를 다 창조한 그 큰 입장에서는. 근데 막 계속 내 편만 들으려고 저놈 죽여달라고 그러면은 참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게 어떤 것이 참 종교인가? 같은 신을 믿고 한 뿌리에서 나온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각자 자기야말로 참 종교라고 다투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이제 현자 나탄에서 이제 참 종교 구별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뭐 그 명확한 구별인 게 아니고 이제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이제 레싱이라는 사람의 희곡이에요. 여기 보면 뭐 이슬람 또 유대교, 기독교, 소위 이제 소위 성서 종교라고 얘기하는 각자의 그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이 셋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셋이 각자가 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한 우화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데 한 아버지에게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를 가지면은 지혜롭고 현명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반지인데 세상 떠날 날이 되니까 아들들이 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반지가 자기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반지인데 세 아들에게 골고루 줄 수도 없고 실망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장인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반지를 두 개를 더 만들어 오도록 하고 아들들에게 하나씩을 다 줘요. 근데 아들들은 자기가 받은 자기만 받은 줄 알아. 이게 그런데 결국 이제 나중에 알게 돼 반지가 세 개라는 사실을. 그래서 누군가에게 와가지고 어느 반지가 참인지를 좀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다고. 정말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평화롭게 대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정말 아껴주는 사람의 삶이 나타난다면 그 반지가 진짜일 거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참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모두가 다 자기가 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참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참임을 삶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생각. 네.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경쟁해야지. 네. 무슨 유대교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뭐 그 동네 형아가 어린 코 묻은 애 두드러 패댔기 맨날 대포 싸가지고 메사일 싸가지고 두드러 패서 자기의 참종교를 지금 그런 걸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도 엄청난 유럽과 미국과 힘을 갖고 있다가 있다고 뭐 이슬람권은 전부 다 막 왕따시키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몰아쳐서 참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슬람은 맨날 어디 가서 폭탄 테러 해가지고 자살 테러 해서 참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의 증명이 아니고 좀 이제 좀 진짜 자기들의 어떤 이 신적인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평화롭고 화해하고 어떤 자비롭고 이런 모습으로 좀 이제 참 증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의 다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예. 그, 또 이제, 김희성 목사님은 청파교회를 미스바 카페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를, 미스바 카페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해진 사람인데,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분, 미국의 작가인데, 그 분의 책 가운데, 이 폐허를 응시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재난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00년대 초에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냥 뭐 미용사였던 어떤 아주머니가 뭐 퉁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흔들리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공원으로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자기도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은 어려운 사람들 그냥 밥 한 끼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천막을 치고 이제 그 뭔가 구제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분이 그 자기 천막을 유머러스하게 공전 호텔 뭐 팰리스 호텔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전 호텔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사람들을 유머러스하게 맞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소방관들 외지에서 온 소방관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미스바 카페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세상에 보면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은 정신적인 공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냥 그런 이들이 이곳에 들어왔다가 유머 감각을 회복하고 인간적인 따스함을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고립됐지 않았구나. 그래 인생은 참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얘기와 아울러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네딕토라고 하는 성인은 유럽의 서양의 스톤 운동을 시작한 분인데 로마의 귀족이었던 그가 귀족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로마에서 조금 떨어진 수비아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절벽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 기도하는 걸 알고 어떤 수도사가 매일 먹을 거를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줬어요. 동굴로. 그래서 2년을 견뎠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의 기도 생활이 깊어진 걸 알고 수도사들이 우리를 좀 지도해 달라고 그래서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곳을 이동해요. 이탈리아의 딱 중심부에 있는 곳인데 수도원 운동이 시작인데 비어졌죠. 여기 굴이. 근데 이제 한 전설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편없죠. 모든 게. 근데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안 나아요. 이 여인이.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우연히 베네딕토가 기도하던 동굴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묵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정신이 온전해졌대. 이게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거기에 정말 그 베네딕토가 기도했던 그 신령함이 그 속에 깃들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라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가 갖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지쳤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아 그래 인생은 살만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이제 미스바 카페. 예. 아마 청파교회에도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비대면도 많이 모이지만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김 목사님 그 온라인 설교들을 하고 요즘에 그 엄청나게 이게 이제 많이 오신다는데 보통 얼마나 이렇게 접속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실시간으로 하는 분들 뭐 몇천 명인 것 같고 그러니까. 또 하루 만에 뭐 한 8천 명 이상 한 줄 지나 만 명쯤 넘고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출석은 다른 교회 하면서도 이제 설교는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다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설교를 들으면 헌금도 청파교회 해야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 욕망과 경쟁 시스템의 극복에 대해서도 그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늘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본주의에서도 한국은 가장 경쟁적인 사회로 이제 손꼽히는데요. 경쟁이 우리 수준을 이제 한껏 높이는데도 기여를 했겠지만은 이제 목사님은 경쟁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경쟁이 좋은 점도 있죠. 누군 자극이 되니까. 누군가와 더불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쟁을 내면화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경쟁의 상황으로 협력해야 할 때에도 경쟁을 하게 되고 릴렉스 해야 될 때도 그렇지 못하고 늘 긴장 속에 살게 되고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 이게 경쟁 세상인 거죠.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올라간 사람들 잡아 끌어내려야 할 때도 있고 누가 내 뒤에 쫓아오면은 밟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고 해도 불안하죠. 누군가 와서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 같고 근데 경쟁을 내면화하고 사는 삶의 불행은 늘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내적 평안 같은 것도 빼앗게 만들고 세상을 아주 냉혹한 장소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서클 댄스, 그 원을 이루어서 추는 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강강수월에 추는 것처럼 손을 잡고 함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원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은 춤을 치던 사람이 얘기해요. 왜 그 밖에 서 있어? 슬퍼 보이네. 일로 와 같이 춤춰. 이렇게 손을 잡으면은 원은 더욱더 커지고 더 흥겨워지고. 이런 삶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세상이 세상에 어떤 그 작동 원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그건 뭐냐면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는 거기 가면은 경쟁의식 내려놓고 함께 상호 협력하고 누군가의 아픔도 보듬으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쟁이 내 속에 내면화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극복해야 할 잠재적 적으로 바라보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얘기는 내가 적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적으로 여긴다는 거고 그 속에 평화 있을 수 없고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은 피치 못할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경쟁에 토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공간과 시간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마 짓눌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인간이 뭐 수렵 채집 생활할 때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해서 서로 살기 위해서 경쟁했다면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풍족한데 먹고 이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까지도 더 뺏어서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구조적인 구조악적인 또 측면이 강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없는 사람들의 하나까지 빼서 99개에서 100개를 채우려는 맞아요. 게 예, 맞아요. 요즘에 어떤 그러니까 참 없는 사람들이 막연한 동경만 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뭐 선거할 때는 선거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네. 참여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잘 하면서 이것을 사회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하는 것도 안 하면서 또 문제 삼기도 어렵잖아요. 네. 예. 네. 참. 그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소비 사회의 신민, 즉 노예를 네. 만든다고 하셨죠? 네. 네. 소비 사회가 작동되는 원리는 뭐냐면 끝없이 사람들의 욕망을 만들어내야 네.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욕망의 그 지속, 만족에 대한 지속이 짧아져야 하고요. 그래야 빨리 폐기. 해버리고 새로운 욕망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사회의 신민으로 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쳇바퀴 속에서 허덕거리며 살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주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욕망을 실현하는 게 인간다운 삶이야. 근데 욕망을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돈이 최고야. 이런 그 논리가 우리에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자본주의의 시작을 연구하기도 했던 발터 베냐민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전능성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우리 시대의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갑질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돈이 갖는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이거는 스스로가 빈간화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이 주고 있는 그 힘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가 빈간화돼요. 남을 또 빈간화시키기도 하는 거죠. 불행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 경험을 담았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저된 자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다 다행해진대. 편리해요. 여기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돈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은 자연을 닦달하잖아요. 돈 되는 일을 위해서는. 인간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가 자연이 주는 이자 범위 내에서 살지 않고 자연의 원금을 까먹고 원금도 아니고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연에게 내놓으라고 닦달하고 그게 지금 코로나 세상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데빌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이제 떠올리는데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걸 얻기 위해 모든 걸 수단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지구는 자원이 되고 우리의 시간은 노동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이용해야 할 연줄이 된다. 이게 모든 게 수단으로 변해버린 세상에 살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는 어떤 생명도 움터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돈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그러나 그게 내 삶의 주도권을 쥐도록 허용하는 일은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원금을 이제 까먹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자연을 정복하라 이것을 좀 목사님 오해한다고 또 말씀하셨죠. 왜?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외부 세계와 접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먹을 거리를 구해야 하고 가혹한 자원 자연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혹한 조건에 저항해야 하고 그러니까 산불도 나고 뭐 쓰나미도 몰려오고 동물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그냥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하죠. 이게 자연을 정복한다는 얘기일 거죠. 그 얘기가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네 마음대로 다루어라라고 한 말은 아니고 그 속에서 정말 그 어렵더라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라고 한 말일 거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잘 돌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하셨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산출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고 그래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도 주시고 또 이것 자연을 잘 돌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꽃 피어날 수 있도록 북돋고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사람들은 정복하라 이 말 딱 붙들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폭력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참 공존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교만을 좀 참 숙이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신도 인간도 아닌 돈이 지배하는 이제 사회가 되었을까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구세주 돈이 돼버리고 만 세상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예수님도 얘기했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를 숭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인데 마음의 헛헛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들에게 어음처럼 느껴지거든요. 손에 안 들어와요. 근데 돈이라는 건 현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자유를 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의식을 더 심화시켜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저항하기보다 믿는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세상에 신민이 되기를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복잡한 것 아닌가 싶어요.